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뭔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떠한 조그만 말을 해도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또한 불평, 불만, 원망을 터뜨리기 쉽습니다. 그러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아서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점검하고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을 향해 갈수 있는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 분명히 거쳐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40년이라는 광야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길은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할 자유, 또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자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무분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언어와 언어 행실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갖춰야 할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40년이라는 광야길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데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일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은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만할 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것을 원치 않느냐 하시기에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지위가 높아져도 겸손해질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오류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을 볼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광야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순탄한 삶으로 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지위가 높아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리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바라볼까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그는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충분한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 또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결코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거나 내가 잘나서 이 위치에 왔다거나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 광야길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십니다. 고난을 받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또 정금같이 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통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4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을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지라.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여기에서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었는데 호르산에서 이제 홍길길을 쫓아 에돔 땅을 가면 에돔 땅을 거쳐서 가면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지름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요 에돔 땅에 사는 백성들이 그들을 그리 지나가게 허락합니까? 불허합니까? 불허했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광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물론 지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광야에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주셔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에 대한 이러한 감사가 아닌 우리는 이제 이거 먹기 싫어 이것으로 만족 못해 라는 불평과 원망이 섞인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사막으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은 광야의 숲이나 바위 틈 이런 곳에서 사는 아주 작은 뱀입니다. 한 10cm 정도 되는 뱀인데 이 불뱀에 물리면은 붉은 반점이 생기고요. 또 이 불뱀에는 맹독성이 강해서 열이 나면서요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많은 숫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보고 불뱀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 요청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곳에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독이 제하여지고 살리라. 여러분, 놋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의 능력이 있습니까? 놋뱀은 그냥 놋뱀일 따름입니다. 놋뱀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오감으로 많이 살아가죠. 오감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느냐, 무척 중요하죠.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하를 유혹할 때까지 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들을 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어때요? 그 바라보는 순간 평상시에 바라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유혹의 소리를 듣고 바라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벌써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욕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또 이 놋뱀을 바라볼 때는요, 아유 저건 무슨 놋뱀을 바라봤자 무슨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바라보지 않았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능히 치료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독이 제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을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에서 술술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경건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도에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죄인의 모습,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달리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극한 형벌, 사형틀 이곳에 붙들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또한 그 아들에게 그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원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리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았듯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죽음과 사랑이 만나는 종착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완성입니다. 그곳에서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죄를 지으면은요, 누구나 죄의 보응을 받습니다.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활의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불뱀에 물려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본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삶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엔 몰랐던 것들을 예수 믿고 바라보니 이게 참 평안이고 이게 참 기쁨이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2.5단계, 그러다 보니까요, 경제적으로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기도 어렵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그 깜깜이는 아닌가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던 것처럼 우리가 불평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경우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바로 십자가에 달린 너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